네, 그럼 이제 저희 세미나 시리즈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모델링 온 이콜로지 앤 에볼루션이라고 이제 물리학과 교수님들이랑 생명과학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어떻게 이콜로지랑 에볼루션을 모델링 할수 있는가를 세미나를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첫 세미나인데 첫 번째 발표는 성균관대학교의 김범중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는 김범준입니다. 와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제 그룹 학생들도 많고 해서 느낌이 뭔가 랩미팅 하는 느낌? 보통 이런 학회를 하면 좀 긴장이 돼야 되는데, 긴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다들 반갑고요. 그리고 이 멀리 칠레에서까지 연결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김희태 교수님 고맙고요. 예,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강연의 제목은 제네틱 알고리즘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 연구는 실제적으로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교수들은 연구 잘 못, 실질적인 걸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두 번째 이름으로 나와 있는 이대경 군, 제 그룹의 이대경 군이 실질적인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얘기를 듣고 뭔가 재밌다라고 하는 건제 아이디어고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이대경 군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거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번 바꿔서 얘기해 봤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네틱 알고리즘이라는 게그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요. 물리학에서도 이 제네틱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어떤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을 푸는 그런 시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제네틱 알고리즘이라는 게 아주 그냥 아주 그 단순하게 이해한 이 다윈의 진화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걸 이제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에 적용하는 그런 시도들인데요. 먼저 이제 그 다윈의 진화도 그렇고 뭐 이런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에도 그렇고 또 이런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에서는 오브젝트 펑션이라고 부르는 어떤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하거나 가장 작게 하고자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 다윈의 진화에서는 피트니스라고 불리는 양이 되고요. 그리고 물리학자의 경우에는 피트니스보다는 이제 이걸 에너지라고 부르면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근데 약간 조심하셔야 될게 피트니스는 보통은 커지는 게 좋은 거고요. 에너지는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낮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호는 가끔 바뀌긴 하니까 그것만 유심히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제네틱 알고리즘의 기본 아이디어는 일단 그 가능한 여러 오프스프링을 만들어요. 이게 만드는 방법이 이제 그 다윈의 이볼루션에서 페어런트 사이의 어떤 메이팅 같은 것에 의해서 이 가능한 솔루션을 먼저 다양하게 만들고요. 이런 오프스프링들이 이제 어떤 경쟁을 통해서 그중에 더 적합한 그런 오프스프링이 생존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사실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옵티멀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요즘 어디서 얘기 들으니까 그 적자 생존을 우리말로 The Survival of Fittest라고 하잖아요. 가장 최적화된. 그런데 요즘 진화하시는 분들이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그 용어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피티스트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피터가 살아남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상당히 맞는 얘기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제네틱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도 그 가장 최적의 상태가 어떤 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 피티스트가 높은 오프스프링이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이 시스템 이볼루션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옵티멀 솔루션을 찾게 되는데요. 이게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가장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는다기보다는 그 옵티멀 솔루션에 근사한 어떤 솔루션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찾아간다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뭐 눈치는 채셨겠지만 이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 사실 생물학에서 진화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그런 시도라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어떤 실제 생물학에서 이볼루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생물학에서 실제 벌어지는 어떤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해해서 그걸 이용해서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을 푼다는 면에서는 요즘 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자연 모방 기술 뭐 그런 것처럼 자연에서 존재하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적용한다는 그런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제네틱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아주 간단한 이 예를 이대경 군이 만든 건데요. 처음에는 X1, X2, X3라는 것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한그 생명체 안에 있는 지인의 시퀀스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지노타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라고 적혀 있는 이 값은 이제 그 지노타입인 X1에 해당하는 피트니스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X1, X2, S3라는 세 그 생명체가 있고 그 각각의 진 시퀀스가 X1, X2, X3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런 상태에서 출발한 다음엔 이제 지네틱 알고리즘에서는 페어런트 둘이 만나서 이제 그 오프스프링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이제 두 번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X1과 X3가 만나서 X4라는 오프스프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X4가 갖고 있는 피트니스 펑션의 값을 그 계산해서 그 값이 이미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른 생명체와의 그 피트니스 값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X1, X3가 만나서 X4라는 자식을 낳았고 이 자식의 피트니스 값이 3.3이라면 그럼 이 3.3을 갖고 있는 이 그 자식이 기존에 존재하는 파퓰레이션에 들어있는 다른 개체들과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3.3이 4.25보다는 낮잖아요. 예, 그러면 4.2를 없애고 3.3이 이제 새로 이 파퓰레이션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인 거죠. 역시 피트니스가 아니라 에너지처럼 이대경군이 적은 것 같아요. 그죠? 더 큰 게 죽는 게 아니라 더 작은 게 죽은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실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예, 이대경군이 그런 겁니다. 농담이고요. 예.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계속 이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X 값들이 점점 작아지는 쪽으로 전체 시스템이 이볼루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제네틱 알고리즘의 기본 아이디어들은 그 가능한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한 높은 피트니스 값 혹은 물리학의 용어로 치면 가장 더 가능한 낮은 에너지 상태에 해당하는 어떤 솔루션을 찾고자 하는 시도인데요. 근데 이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점점 가장 좋은 애들만 메이팅해서 자식을 낳고 메이팅해서 자식을 낳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하다 보면 점점 이제 후반 이 제네틱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이 프로세스의 후반에 우리가 도달할수록 이 다이버시티, 그 X들의 그 다양성이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어떤 실제 생물학 시스템을 생각하면 일종의 우리가 인브리딩이라는 이펙트가 있잖아요. 비슷한 그 생명체들끼리 계속 자식을 낳아가는. 그래서 어떤 그 인브리딩의 효과로 이제 제네틱 다이버시티가 없어지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그 이대경 군과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제네틱 알고리즘을 어떻게 약간 변형시켜서 그 피트니스, 하이 피트니스를 찾는 과정을 하면서도 가능한 한 어떻게 하면 그 제네틱 다이버시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오늘 내용에서 두 가지가 키워드인데요. 이피션시 그리고 다이버시티라고 저희가 부르는 얘기가 있는데 이 중에 efficiency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한 high fitness를 찾겠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diversity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인풀의 diversity를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원했던 건 efficiency도 좋고 크고 그 다음에 diversity도 큰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옵티멀 솔루션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옆에 김희석 교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이거 용어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왜 다이버시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그 만약에 어쩌다가 그 현재 페어런트 제너레이션에 있는 이 X들이 요 부굴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제네틱 알고리즘에서는 여기서 더 낮은 에너지 상태 혹은 하이 피트니스 상태로 가는 이 과정이 인브리딩 효과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저해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세로축 방향에 어디에 있는지가 efficiency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 가로축 방향, 그래서 X들의 스페이스겠죠. 그 스페이스에서 가능한 넓은 영역을 돌아다니겠다라는 게 다이버시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가능한 한 efficiency를 높게 유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다이버시티를 계속 어느 정도 일정한 크기 이상의 다이버시티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원래 이 의도로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하다가 연구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게 됐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논문을 쓰다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뭐 일단 결과가 얻어지면 그 내가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논문을 쓰는 일이 있는데 저도 좀 헷갈리네요. 그죠? 어쨌든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피션시와 다이버시티를 동시에 유지하고 싶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주목했던 것이
그 생물학에 지네틱 바틀렉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쩌다가 갑자기 어떤 자연재해나 뭐 그런 효과로 인해서 이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벤트가 생기게 되면 이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제 그 지인의 다이버시티가 급격히 줄어들고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렇게 줄어든 그 지인 다이버시티의 경우에는 그 종이 심지어 멸종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가능한 한 지인 다이버시티가 클수록 좋고요. 여기서 제네틱 바틀렉 이펙트가 생기는 그 결정적인 요인은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윈의 핀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갈라파고스 그 군도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구글에서 예,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다윈의 핀치 얘기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이게 그 갈라파고스 군도에 다양한 소규모 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각 섬들마다 그 굉장히 독특한 형제를 갖고 있는 핀치새들이 그 이볼루션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건 요 이 다윈의 핀치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지네틱 알고리즘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이디어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그 작은 섬이 많아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한 섬에서는 이제 제네틱 다이버시티가 줄어듭니다. 아까 이야기한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그 섬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 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들의 숫자에 제한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진의 다이버시티가 점점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스몰 아일랜드가 많으면 일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그 세퍼레이션 되어 있는 이런 파퓰레이션들의 효과로 인해서 한 그룹 안에서의 다이버시티는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트라 그룹 다이버시티는 줄어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한 작은 섬에 살고 있는 핀치들은 거의 비슷한 부리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매니 스몰 아일랜드로 핀치새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면 섬들 사이의 제네틱 다이버시티는 오히려 늘어난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스몰 아일랜드로 핀치들이 나눠서 살게 되면 인트라 그룹 다이버시티는 줄어들지만 인터 그룹 다이버시티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는 사실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그 매니 스몰 아일랜드 하나하나의 핀치들이 살다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냐면 얘들이 가끔은 딴 섬으로 놀러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인터 그룹 그 다이버시티가 유지가 된다는 조건 때문에 이제 이 핀치새들이 이볼루션 할 때 훨씬 더 큰 규모의 진풀에서 이제 어떤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김희석 교수님 어떻게 말 되는 것 같습니까? 아, 예. 뭔가 코멘트를 하시고 싶은데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이거였고요. 이걸 이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하고 싶었던 거죠.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스몰 아일랜드라는 것이 제네틱 그 바틀렉 이펙트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게 그 주인풀의 다이버시티를 줄여준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효과만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선 오히려 이걸 거꾸로 이용을 해서 이 서로 다른 환경에 각각 그 적응한 새들의 메이팅 혹은 마이그레이션을 허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갈라파고스 군도 전체의 그 다이버시티는 오히려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이 그 여러 섬들에 살고 있는 핀치들의 그 형질들이 많이 다를까라는 건 당연히 각 섬들이 놓여 있는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다들 짐작을 하실 텐데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제 이해하셨겠죠. 그러니까 어떤 뭐 우리가 먼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도 되는 거죠. 예. 아, 예. 손 들었는데 못 보신 것 같아서. 예, 그 교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망치를 들고 있으면 다 못으로 보인다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로 관심 있는 게 이제 네트워크에서 커뮤니티 그런 거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갈라파고스 섬 같은 것들이 사실은 네트워크 안에서 그런 그 커뮤니티 구조 같은 거랑 관계가 많을 건데 혹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시고 연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현재는 아닌데요. 분명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좀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이상훈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커뮤니티로는 저희는 지금 뭐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의 용어로 얘기하면 커뮤니티 하나가 한 노드인 경우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걸 더 확장해서 어떤 커뮤니티들의 하이어라키컬 스트럭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 커뮤니티 커넥션이 인트라 커뮤니티 커넥션보다는 훨씬 더 적은 그런 상황의 경우로 이 저희 이런 방법을 확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해결하고 싶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당히 다양한 어쩌면 인공적인 다양한 환경들을 각각의 그 시스템에 구현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이게 뭐 저기 이상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두 못으로 보이잖아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저기 방법을 적용할 것으로 생각한 모형은 이 물리학 문제 중에 굉장히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찾기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스핑글래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핑글래스 문제에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찾는 문제로 바꿔서 이 지네틱 알고리즘을 적용, 저희가 새로 생각해 본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문제로 이제 이 알고리즘의 밸리더티를 테스트해 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 스핑글래스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찾는 것이 이 스핑글래스 모델에서는 어렵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핑글래스 시스템의 해밀토니안을 보시면 여기서 SISJ라는 것들이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스핀 값들인데요. 당연히 SI에 해당하는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두 번째 페이지에선 X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여기서 이제 해밀토니안의 에너지 값을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이게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부분에선 피트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주어진 유전형 SI가 이제 어떻게 그 피트니스 펑션을 만들어내는지를 이제 해밀토니안의 비유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을 정의하고 이 시스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찾는 것이 이제 이 제네틱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스핀 컨피규레이션 자체가 제노타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섬들에서 살아가는 이 생물종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JIJ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핀치새들이 이제 다양한 작은 섬에서 살고 있고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제 서로 다른 그 인바이런먼트 컨디션이 다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어떤 요소를 추가했냐면 이제 그러니까 환경이 변한다라는 것을 이 스핀글래스 문제에서 익스터널 그 마그네틱 필드가 각각의 섬들마다 다르다는 아이디어로 이 해밀토니안을 바꿔 적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동그란 원 모양으로 늘어서 있는 동그라미들이 있는데요. 이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이제 그 갈라파고스 군도의 섬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 현실에선 이 노드 하나에 사실은 새가 여러 마리 살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일단 이 방법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서 섬 하나에는 지금 핀치가 한 마리밖에 안 삽니다. 그래서 시스템,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그 원 모양으로 나열한 이 노드 하나하나를 시스템 노드라고 불렀는데요. 그 이유가 노드 하나 안에 여기에 스핀글래스 시스템이 하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스핀글래스 시스템이 들어있는 노드라는 의미에서 이 노드를 시스템 노드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갈라파고스 군도의 섬들 사이에 이제 그 이주 혹은 메이팅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서 보시는 이 그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따르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해밀토니아는 이제 로케이션에 스페시픽한 그런 익스터널 필드를 갖고 있는 이제 그 각각의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 있는 섬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해밀토니아는 이제 이렇게 적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바이런먼트가 만약에 똑같다면 다 똑같은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을 푸는 거다라고 해석하기 위해서 이 모델에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게 JIJ라는 이 스핀글래스 모델에서 스핀들 사이의 인터랙션을 그 기술하는 이 인터랙션 항은 모든 노드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바이런먼트가 다 똑같다면 똑같은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을 이 문제에서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게 이 익스터널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이제 각각의 디퍼런트 인바이런먼트를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뭐 가장 쉬운 거로 이걸 사인 함수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머릿속에 떠올렸던 예는 예를 들어 섬들이 쭉 있는데 지구 표면 위에 이 섬들의 위도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위도에 따라서 기후가 변하는 효과라는 것을 이런 A가 달라질 때 주기적으로 변하는 사인 함수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했던 건 기후 자체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아니면 긴 타임 스케일에서 뭐 아이스 에이지가 다시 오는 것도 있고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시간에 대해서도 주기성을 갖도록 이렇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도에 따른 기후의 변화,
그리고 시간에 따른 기후의 변화라는 걸 이렇게 이 스팽글리스 모델의 익스터널 마그넷 필드의 이 베리에이션으로 구현을 했고요. 예. 뭐 지금 설명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쉽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구현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먼저 이제 그런데 제네틱 알고리즘을 정확히 이제 기술을 하려면 이제 스텝들이 프로시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이니셜라이즈 했느냐. 처음에는 각각의 노드에 있는 시스템 노드를 구성하고 있는 스팽글래스 시스템의 스핀들은 다 보통 많이 하듯이 랜덤하게 어사인해서 무작위적인 이니셜 컨디션으로 출발하고요. 처음에 다 다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메이팅이라는 효과 혹은 이 핀치 새 한 마리가 한 시스템 노드에서 다른 시스템 노드로 날아가는 그런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이제 두 개의 그 엄마 핀치, 아빠 핀치가 만날 때 어느 두 곳에서 이 부모를 택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했어요. 하나는 로컬 메이팅이라고 해서 바로 옆섬으로 그 움직이는 핀치를 생각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메이팅은 가끔은 얘가 굉장히 먼 섬으로도 날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글로벌 메이팅을 생각했고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이 글로벌 메이팅과 로컬 메이팅을 어떻게 섞어야 어떤 황금비가 있을까라는 것을 찾는 건 아니어서 저희들은 지금 이 모델에선 이 두 개의 메이팅 방법, 글로벌 메이팅과 로컬 메이팅이 2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난다라고 가정해서 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엄마 핀치, 아빠 핀치가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자식을 낳아야겠죠? 그 자식을 낳는 방법은 S라는 스핀으로 기술되는 것이 각각의 이 그 시스템 노드에 살고 있는 핀치의 지인 시퀀스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두 엄마 아빠가 만나서 자식을 낳을 때 그 지인의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지인은 엄마한테서 올 수도 있고 아빠한테서 올 수도 있는데요. 그걸 이제 2분의 1의 확률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아빠 핀치가 그 업스핀이라면 첫 번째 위치에서 그리고 엄마 핀치도 업이라면 어쨌든 둘 중에 엄마에서 하나 아빠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똑같은 위치에 이 중에 절반의 확률로 어떤 거를 자식한테 물려줄지 결정하는 거죠. 지금 보여드린 예에선 이게 엄마랑 아빠 핀치가 만나서 자식을 둘을 낳은 건데요. 이 첫 번째 자식의 첫 번째 지인은 아빠한테서 온 거고요. 두 번째는 엄마 이런 식으로 2분의 1의 확률로 이 엄마 아빠한테서 하나씩 갖고 오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A하고 B라는 엄마 핀치, 아빠 핀치가 사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이 둘이 만나서 어쨌든 두 자식을 낳았는데 이 두 자식 각각을 어디에 태어난 걸로 해야 할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한 아주 간단한 가정입니다. 만약에 그 자식의 진 시퀀스가 엄마랑 비슷하면 엄마 살던 곳에 태어나고 아빠랑 비슷하면 아빠 살던 곳에 태어난다라고 간단히 가정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용한 것이 뭐 많이 쓰는 거죠. 그 해밍 디스턴스를 이용했습니다. 해밍 디스턴스는 이 업던 다운 스핀들의 어레이가 있는데 그 두 벡터의 사이가 거리가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얼마나 될까라는 걸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니퀄리티의 의미는 첫 번째 이니퀄리티의 첫 번째 항은 A, 페어런트 A와 첫 번째 자식의 그 해밍 디스턴스를 계산하고요. 두 번째 항은 B 페어런트와 두 번째 자식의 그 해밍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이 값이 우별에 있는 값보다 작다라고 한다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그 첫 번째 child O1은 A랑 가까운 거고요. O2는 B랑 가까운 거니까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O1, 첫 번째 child가 그 A 위치에서 태어난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손에 듣고 있다가 이걸 이렇게 넣을지 이렇게 넣을지를 가까운 쪽에 넣겠다라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이니퀄리티가 바뀌게 되면 이제 이렇게 넣지 말고 이렇게 넣어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엄마 아빠를 택하고 메이팅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어디에 태어날지를 결정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자식이 거기서 태어난 다음에는 당연히 똑같은 그 시스템 노드에 그 페어런트가 있고 지금 차일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보통 사용하는 지네틱 알고리즘처럼 이제 하이피트니스 혹은 에너지가 더 낮은 둘 중에 그 페어런트와 자식 중에 에너지가 더 낮은 놈을 거기다 두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알고리즘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잡고 메이팅 시키고 그다음에 어디다가 놓을지 결정하고 그렇게 둔 다음엔 그 페어런트랑 비교해서 더 피터한 그 핀치가 자꾸 핀치라 그러네. 핀치는 아니에요. 스핀글리스입니다. 그걸 거기다 두겠다라는 이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 과정을 하면서 이제 측정을 하고자 하는 양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관점이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고 싶어 했어요. 하나가 얼마나 더 좋은 솔루션을 찾느냐 하고 지금 현재 이 다이버시티가 얼마나 넓게 유지되느냐. 이 양을 재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이제 그 에너지의 에버리지 값을 계산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노드에서 에너지 값을 비교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에너지를 계산할 땐 이 different environment condition을 기술했던 그 external field는 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efficiency를 재는 양이고요. 그 다음에 diversity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간단히 이게 얼마나 다를까 하는 걸 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시스템 노드가 있잖아요. 그 임의의 페어를 택한 다음에 이 둘이 얼마나 다를까를 지금 여기 괄호 안에 있는 1 빼기 크로니컬 델타로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둘이 정확히 같으면 1 빼기 1이 돼서 0이고요. 둘이 다르면 이게 0, 1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그 지인이 몇 개가 있는지를 세서 전체 페어에 대해서 평균을 내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efficiency와 diversity를 이 두 양으로 재고요. 우리가 그 보고 싶었던 건 당연히 에너지가 낮으면서 다이버시티가 충분히 유지되는 것을 보고 싶은 게 사실 원래 그 목적이긴 합니다. 제가 몇 분까지죠? 아, 그래요? 그때까지 안 갑니다. 일찍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를 바꿔가면서 이 저희가 지금 제안한 이 지네틱 알고리즘의 efficiency와 다이버시티를 측정할까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통 하는 방법에 하고 차이가 있는 건 이제 이 그 타임 베어링하는 로케이션 스페시픽한 이 디퍼런트 인바이러먼트 컨디션을 어떻게 우리가 기술하는지를 설명드렸잖아요. 이 사인 함수에 들어있는 파라미터 중에 저희가 주목했던 건 두 개예요. 하나는 H0입니다. H0가 크다는 건 H0가 이제 뭐 그 정도 있어도 그 각 노드마다 이 그 변화의 폭이 큰 거니까 H0로 측정하는 것은 얼마나 그 인바이러먼트가 큰 폭으로 변하느냐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라지 P라는 것은 얼마나 그 긴 스케일에서 이 인바이러먼트가 변해가느냐 이런 걸 생각해서 저희들 계산을 저희 두 가지 파라미터를 조정하면서 이 저희가 제안한 이 지네틱 알고리즘의 퍼포먼스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한 파라미터들인데요. 섬은 100개고요. 그 다음에 그 스핀의 개수는 이게 사실 3D멘저널 시스템이라서 많이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5x5x5 그래서 125개의 스핀이 이제 각 시스템 노드에 있는 그 스핀글래스 시스템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그 페어런트 고르고 메이팅하고 자식 낳고 경쟁하고 하는 이 과정을 3,000번, 3,000세대 반복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결국 뭐 많이들 하시듯이 이걸 이제 앙상블 에버리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스핀글래스 인터랙션의 이 리얼리제이션을 3,000개를 바꿔가면서 이걸 갖고 평균 내는 방법으로 그 계산하고자 하는 양들을 얻었습니다. 예, 이게 그 말씀드린 첫 번째가 이제 efficiency, 두 번째가 diversity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이 제너레이션이 진행하면서 어떻게 efficiency가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첫 번째 그림이 A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보면서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먼저 이 최종 커브를 보시면 제가 그 화살표로 표현한 것처럼 가운데인 보라색에서 시작을 해서 녹색으로 떨어졌다가 빨간색으로 올라갑니다. 그 의미가 이 가운데가 H0가 0이어서 H0가 0이면 뭐 T값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모든 그 인바이러먼트가 정확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H0가 1.5일 때 더 낮은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인바이러먼트 컨디션의 체인지가 있을 때가 주어진 시간 안에 더 좋은 솔루션을 찾는다는 면에서 상당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커브에서는 명확히 보이진 않는데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텐데 보라색 커브가 변하는 것과 녹색 커브가 변하는 모습을 보시면 약간 느낌적으로 보라색이 좀 천천히 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양도 계산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A를 보면서 저희들이 아 이제 논문 써도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걸 생각을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죠. 저희들이 방법을 적용했더니 적당한 크기의 인바이러먼트의 다이버시티가 있을 때 더 좋은 솔루션을 더 짧은 시간에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 뭔가 되는 것 같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B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자명한 결과인데 저희들이 아 약간 실망스러웠던 게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 저희들이 다이버시티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싶었는데 이 진 시퀀스의 차이를 이용해서 계산한 이 DA average 이 값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패턴을 보면 그냥 모노토닉하게 인바이런먼트가 점점 그 인바이런먼트의 그 변화가 점점 클수록 그 인바이런먼트 그 차이가 점점 커질수록 이 값은 그 모노토닉하게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이버시티는 모노토닉하게 줄어들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A를 보면서는 저희들이 사용한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 B 그림에서 예. 다이버시티가 줄어든 근데 그 H0가 지금 환경이 얼마나 다른 건가요? 예, 예. 환경이 다른데도 다이버시티가 더 낮아지는 결과가 어떤 건가요? 예, 예. 아, 이게 최종 옵티멀 예. 솔루션에 예. 그 도달하게 되면 예. 그러면 이때도 여전히 예. 비슷한 애들끼리 살아있는 경향이 아. 더 많은 거죠. 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저희 계산에서 이 environment change의 amplitude H0와 그 다음에 environment change의 time period T를 바꿔가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 롱타임 에버리지를 계산한 거예요. 비전치를 계산해서 봤더니 여러분도 딱 눈에 띄는 영역이 있죠. 여기가 에너지가 낮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검은색 부분이 모여 있는 곳이 왼쪽이 아니라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즉 적당한 크기의 H0가 있는 곳이 더 낮은 에너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다이버시티에 대한 건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주어진 T에 대해서 이 가로축을 가시면, 가면, 쪽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보면 거의 모노토닉하게 색깔이 그 한쪽 방향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다이버시티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은 분명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 두 개의 두 영역이었어요. 첫 번째 A를 보면 여기 까만색 부분, 이 보라색, 분홍색인가요? 이 분홍색 박스를 친 부분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래쪽을 보면 그 부분이 이 다이버시티의 미니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한 정도의 다이버시티는 지금 저희가 찾은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부분을,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그나마 잘 주는 H0 영역에선 다이버시티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는 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뭐 괜찮은 방법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논문을 써서 보냈는데 뭐 늘상 겪는 일이지만, 예. 장문의 레프리 리포트를 받고 지금 이대경 군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프리가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이피션시를 잴 때 보시면 저희들이 그 에너지 평균값을 쟀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사실 관심 있는 것은 에너지 미니멈 값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미니멈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계산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좀 애매합니다. 이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근데 지금 여기 컬러 맵으로 보고 계시는 부분에서 일단 보실 수 있는 게 A 그림에서는 까맣을수록 좋은 거고요. B 그림에서는 밝을수록 저희가 원하는 쪽에 가까운 거죠. 근데 A 그림을 보시면 에너지 미니멈을 쟀더라도 그 H0가 0보다는 중간 영역의 까만 부분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컨시스턴트한 모습이 아니라서 이게 뉴메리컬 에러인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로 유의미한 차이인지 그런 거는 그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이대경 군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이 타우, 그 얼만큼 이 에너지 미니멈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까 이런 걸 측정하는 양인데요. 이게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제가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전에 어디 논문 쓰다가 배운 건데요. 그냥 그 타임 스케일을 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타임 스케일을 잴 때 깨끗하게 익스포넨셜 함수로 시간에 대해서 줄어드는 양이 아니라면 무슨 뜻이냐면 타임 스케일이 하나로 유니크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쓰는 아주 유메리컬하게 유용한 방법인데요. 타임 스케일을 재고자 하는 양,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함수죠. 이 에너지 함수를 시간의 함수로 그린 다음에 이 함수가 0하고 1 사이가 되도록 정의합니다. 이거는 t가 0이면 1에서 출발하고요. t가 무한대로 가면 에너지가 미니멈이 되니까 0으로 줄여서 1하고 0 사이의 값이 되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실제 타임 시리즈가 이 시스템에 존재하는 다양한 타임 스케일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타임 스케일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을 p-tau라고 적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만약에 p-tau가 델타 펑션이다.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싱글 타임 스케일을 갖고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하는 타임 시리즈가 되겠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재밌는 트릭인데, 이걸 그냥 적분 내려요.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적분이 높이 타오는 tn을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서 적분 바깥으로 나오고요. 그냥 익스포넨셜이 적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이 수학적인 표현이 그냥 이게 됩니다. 이 의미가 타임 스케일의 평균 값입니다. 그래서 네. 이 방법 처음에 배웠는데 재밌더라고요.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타임 스케일을 재고자 하는 양이 있으면 1에서 출발해서 0으로 디케이 하도록 정의하고 그냥 그 면적만 재면 그게 일종의 타임 스케일을 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산한 타임 스케일인데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먼저 H0가 0이어서 인바이러먼트의 차이가 별로 없을 때 그때는 에너지 미니멈이 여기보다 더 안 좋고요. 근데 물론 다이버시티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영역을 가면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금 명확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결과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 중간 영역, 이 두 번째 분홍색 박스 영역이 첫 번째 박스 영역보다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에너지 미니멈이 더 낮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약간 울긋불긋한 게 있긴 한데 약간 파란 것도 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이것도 그걸 보고 싶어서 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영역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 그다음에 시간이 생각보다 예, 이대경군이 재밌는 양인데요. 그 acceptance ratio라는 게 있잖아요. 몬테카를로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만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새로 만들어진 자식이 얼만큼 높은 확률로 이제 살아남느냐라는 걸 이제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게 이대경 군이 제안한 재밌는 방법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부모의 환경이 얼만큼 다를까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둘 택했는데 부모의 환경의 차이가 없으면 acceptance ratio가 커요. 그럼 그렇듯하잖아요. 뭐 똑같은 데서 살아서 똑같은 자식이 나온 거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게 델타 H가 늘어날 때 미니멈을 거친 다음에 더 커집니다. 이게 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델타 H가 4 정도 되면 두 부모가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택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 방법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 이유가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흥미롭게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게 되고 그 이후로 이 시스템에서의 그 진풀의 다이버시티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서머리이고요.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갈라파고스에서의 다윈의 핀치 보다가 떠오른 생각을 지네틱 알고리즘에 적용해보겠다라는 아이디어였고요. 여기서 지오그래픽 아이솔레이션이 보통은 그 섬 하나의 인트라그룹 다이버시티를 줄여준다라는 좀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러면 섬들 사이의 다이버시티는 더 커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 지네틱 알고리즘을 제안을 해본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굉장히 다양한 문제에 적용해 본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 익숙한 스프링레스 문제에 그라운드 스테이트 찾는 문제로 바꿔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게 서머리인 거죠. 그래서 적정한 정도의 그 환경 조건의 차이가 있으면 그러면 이 방법에서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사용한 방법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간단하고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굳이 꼭 스케일리스 문제에만 적용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어떤 풀고자 하는 옵티미제이션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꼭 리스트럭처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인터그룹과 인트라그룹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 스트럭처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양한 환경 조건을 아티피셜하게 일부러 넣는 거예요. 실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네틱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그러면은 그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더 나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찾고 그러면서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다이버시티가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마이크 뮤트 끄시고 물어보시면 되시고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손 들면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질문 좀 해볼까요? 제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예. 네, 저 박수찬입니다. 예, 예. 예, 잘 들었고요. 질문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간단한 것부터 아까 H값을 알려주셨는데 A값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못 들은 것 같거든요. J하고 H의 B가 중요할 것 같은데 J는 어떤 분포에서 수를 뽑았는지가 우선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여기 죄송한데 하나
하나씩 답하면 안 될까요? 예, 하나씩 하세요. 예, 아니면은 잘 못합니다. 아, 이 식에서 예. J 아까 이게 H0하고 J가 있는데 예. 아, 이 둘 사이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J 값의 분포가 평균이 얼마가 되고 뭐 이런 것들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말씀하. 그리고 배리언스가 1. 예, 그렇게 됐겠습니다. 가우시안으로요. 그러니까 H0하고 배리언스하고 비슷한 크기로 하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아까 에너지 평균을 재셨는데 예, 예. 근데 이제 J 컨피규레이션에 따라서 그 에너지의 플럭추에이션이 클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지금 에너지의 평균을 재면 그 플럭추에이션 이펙트 때문에 예, 예. 그 원하는 미니멈을 찾고자 하는 그걸 못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레프리가 지적한 것 중에 하나에서 그 최근에는 이제 미니멈 그 에버리지가 아니라 현재 컨피규레이션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에너지의 미니멈, 그러니까 에버리지가 아니라 그것도 측정을 해 보긴 한 거죠. 네, 그거는 그러면 에너지 미니멈이 그 J의 리얼리제이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나요? 플럭추에이션. 네. 그걸 평균을 내서 구한 거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에 드러나는 색깔의 차이가 이게 시그니피컨트 한 건지 그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질문 좀 많아서 죄송한데 왜 다이버시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미니멈을 찾으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이버시티가 있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왜 오랜 시간에 될 때까지 다이버시티가 왜 필요하죠? 우리가 원하는 게 미니멈이라면 미니멈이면은 모든 게 다 미니멈이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그 상태로 가고 싶은데 그 중간 과정에서는 다이버시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럼 아까 그 3.0 데이터에서는 다이버스가 제일 작은 거였죠? 아, 예, 예. 근데 나머지는 다이버스가 계속 남아있고 그러면 미니멈을 못 찾은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글로벌 미니멈을. 다이버스가 남아있는 거는 글로벌 미니멈을 못 찾은 건데 목표가 글로벌 미니멈을 찾는 거면 예, 예. 이게 지금 그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 연구의 주로 모티베이션이 이 스핀글래스 잘 알려져 있는 스핀글래스 시스템의 가장 낮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찾겠다라는 것보다는 주어진 시뮬레이션 타임에서 그나마 가장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가까운 곳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사실 여기서 이미 기존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스핀글래스 시스템에서 알려진 그라운드 스테이트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그것보다는 아직도 사실 좀 높은 값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메이팅 할 때 예.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로컬하고 글로벌하고 이제 50대 50으로 뭐 특별히 황금비를 생각하지 않아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예. 근데 이제 처음 생각해보면 로컬 할 때하고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메이팅 할 때 두 개를 예. 따로따로 섞지 않고 따로따로 했을 때는 결과가 많이 다른가요? 지금 하신 거하고 그건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전 안 했고요. 이대경 군? 그러니까 로컬 메이팅만 할 때 글로벌 메이팅만 할 때 하고의 퍼포먼스를 비교했는지가 질문이에요. 아, 네. 로컬 메이팅이나 글로벌 메이팅 하나만 할 때는 로컬 메이팅 할 때는 상대적으로 수렴이 상당히 느리고 글로벌 메이팅 할 때는 수렴은 빠르지만 다이버시티가 급격히 감소한 게 있었는데요. 그걸 섞었을 때만 여기 논문에서 설명한 이펙트가 나타나서 50%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이버시티 말씀을 하셔서 글로벌 메이팅을 했을 때 다이버시티 말씀을 하셔서 아까 제 질문하고 또 이어지는 거긴 한데 근데 다이버시티 자체가 글로벌 미니멈 찾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니까 수렴이 빠르면은 글로벌 메이팅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그만 이제 글로벌 메이팅 했을 때하고 지금 50대 50 섞었을 때하고 수렴하는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혹시 비교를 하셨는지 네, 글로벌 메이팅만 할 때는 그 전체 유전자 풀이 빨리 수렴을 하긴 하는데요. 네, 어느 정도까지는 수렴이 빠르지만 다이버시티를 전부 잃어버리면 이상의 개선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반면에 로컬 메이팅만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체 다양성이 느리게 감소하지만 그에 비해서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감소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더 낮은 에너지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다이버시티를 너무 많이 유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컬 매팅을 하면 좀 더 느리게 낮은 곳까지 갈 수 있고 글로벌 매팅을 하면은 빠르게 적당한 곳까지만 내려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섞으면은 논문에서 말씀드린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를 구현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 마지막으로 죄송한데 저 너무 많이 했나요?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옥세턴트 레이시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옥세턴트 레이시오를 스테디 스테이트를 도달하고 계산하셨는지 아니면 처음 시간부터 끝까지 계산하셨는지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거 이렇게 시간이 한 3000 좀 된 것 같은데 3000이면은 아까 다이버시티 데이터를 봐도 스테디 스테이트가 자꾸 계속 줄어드는 형태라서 스테디 스테이트 평균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그래서 이 억셉턴스 레이시오를 모든 시간에 대해서 지금 재고 있는 건지 초기 조건의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아티팩트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했다면 언제부터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판단하셨는지 그리고 이 지금 이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신 거 보시면은 억셉턴스 레이시오가 한 21%에서 27%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가 그 지금 이 결과를 결정할 만큼 큰 차이라고 보시는지 네, 이대경군 네, 일단 네,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상당히 네,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본문의 그래프는 전체 구간에서 추측한 게 맞고요. 그 처음 에너지에서부터 점점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다이내믹스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을 전부 다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네, 그 억셉턴스 레이시오의 절대적인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걸 보고 제가 세웠던 가설은 저렇게 가끔 일어나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페런트 사이의 메이팅 과정에서 새로운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게 이 전체적인 다이내믹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절대적인 액세스 레이시오의 차이는 작더라도 이런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이펙트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편리를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이 그림이 넣게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많이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대경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질문 감사하고요. 아, 지금 더 질문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그럼 오늘 발표해 주신 김범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나머지...